자, 그러면 이제 그 전공 B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전공 B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중요성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성의 원리가 이제 학문적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그다음 학습자 중요성 이렇게 이제 세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살펴볼 것 봤던 것은 뭐냐면 학문적 중요성이죠. 뭐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자그 중요성, 그다음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학문적 중요성이 아니라 사회적 중요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학습자 중요성 이렇게 이제 부분을 볼 건데요. 요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에 예전에 한번 2차 때 한번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 문제를 내는데 비중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게.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5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학습자 측면의 원리에서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이제 뭐냐면 반영했는데 삐아제 연령 발달 단계, 그 다음에 학습자 흥미나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고려할 점에 기억과 관련된 부분은 삐아제 연령 발달 단계,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된 것은 학습자 흥미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한다고 하지만 실제 반영이 선행 교육 과정에서 반영이 잘안 되고 있다. 그래서 기획은 이제 학습자 흥미 단계에서 이제 보면 되게 역사 교육 내용이 국가 사회적 요구, 학문적 요구에 따라 선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와 지적 시연을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발달 단계도 제대로 뭐냐면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발달 단계의 반영 원칙이 형식적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용 성적과 진술 방식에도 별 차이가 없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교과서나 고등학교 교과서나 거의 차이가 없어, 진짜. 내용이 약간 더 붙고 안 붙고 그 차이야. 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봤어요. 저는 초등학교에 국사를 배웠나?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배운 것 같아, 하여튼. 근데 이제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역사책이 없어요. 초등학교 사회책 있죠. 사회의 한 분야로서 역사를 배우는데 보니까 6학년 정도니까 근현대사를 배우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수신사 영성서 다 나와. 참고서 보고 놀랬어.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특별하게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초등학교 애들 보면 되게 한국사 능력 검정 따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별로 발달 단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그세 번째 그 반영의 문제점은 뭐냐면, 보통 이제 두 가지 고려했다고 했죠. 학습자 흥미나 발달 단계. 근데 영역 고유인지도자들 볼 때는 이 발달 단계가 과연, 학습자 능력으로서 고려할 부분이냐. 그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건 발달 단계에 반영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발달 심리학의 사고적은 일반적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쉽게 하고,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은 학습이 어렵다는 발달 심리학이 실제로 맞지가 않다. 이거는 이제 한경학대법에 대한 비판 등등 해갖고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암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측면의 원리는 국가사회적 요구죠. 그래서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이제 반영을 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논성 8번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사회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어요. 예. 지금 뭐 민주시민 양성? 역사교육에서 무시할 수 없죠. 예. 그리고 유엔이나 이런 데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걸 인정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예. 그럼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이냐?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그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측면 원리도 이제 봤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자, 다음은 역사 학습의 중요성 원리 및 교육 내용 선정 기준의 교사들 간의 어떤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뭐, 박 교사가 보면, 내용 선정에서 배워야 할
배워야 학생들 입장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내용 설명에서 발달 심리학 이론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단계 및 수준에 관한된 내용을 다뤄야 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학생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기획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의 문제점을 두 가지 쓰시오. 어떤 측면에 쓰는 거예요? 발달 심리학이 과연 반영이 문제가 있지 않?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 자체의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발달 심리학이 반영되는데 그 한계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발달 심리학 자체로 이렇게 접근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이 주장했던 그세 가지 내용 있죠. 그걸 쓰시면 돼요. 암기해 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고적은 일반적 능력을 의미하는 거소.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학습자의 능력은 다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할수 있고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은 학습하기 어렵다는 것은 발달 심리학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어떤 발달 심리 등등해갖고 세 개의 중에 두 개를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박 교사의 얘기를 볼게요. 김 선생이 제시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맞춘 내용 선정은 뭐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국가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정의하기 어렵고 이렇게 이제 그걸 너무 강조할 경우에 편향된 이득에 강요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국가의 정치, 경제적, 사회 발전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추상적인 일반화 강조하면 그 인간의 어떤 생활사회 모습을 등한시할 수 있다. 뭐 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의 내용에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뭐가 있냐면 그 제가 이걸 잠깐만요. 다가 아니라 제가 잘못 썼네. 가가 아니라 이거 다가 나예요. 나. 예. 그게 맞아. 예. 그래서 나의 내용은 이제 역사 교육에 투영되는 국가사회적 요구는 객관적 비판적 역사 인식에는 역사 고유의 내재적 가치와 모순되지 않은 범위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여섯 가지 기준이 있죠.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그 여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여섯 가지 기준이 뭐냐. 이 책에서 말한 여섯 가지 기준은 그 이제 학문적 중요성, 그 다음에 사회적 중요성, 그 다음에 학습 중성 이걸 다 고려해서 현행 교육 과정의 여섯 가지 기준을 또 제시했어요. 그래서 파란 책하고 녹색 책 나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섯 가지 기준 중에 적절한 범위 깊이 함께 갖춘 내용이냐,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와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될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면 균형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녹색 책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여섯 가지 기준과 그다음 그 내용들. 예. 자, 그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선후기의 전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쭉 있는데 가제도가 이제 실시한 이유를 두 가지 써보고 기획의 언제 제도의 명칭과 문제점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내용을 디귿과 연계시켜서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모두 토지 1결에 전세로서 3두를 걷는다. 그 모든 정답 중에 그 하나는 이게 중 하나 중에 그 중하는 하나 중에 하나인데 예, 좀 고쳐주시고 예. 그래서 하나 중에 이상의 수세는 이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이게 하한가 그 거예요. 제가 한번 고쳐갖고 나중에 다시 올려놓을게요. 제가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이게 포수행사적이 있거든요. 자,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뭐냐 그 전세는 3두 걷는 거 이게 뭘까요? 영정법이죠. 그래서 이제 연봉구등법에서 그 당시 왜 이런 것들을 실시했냐면 그 연봉구등은 이제 매년 전투마다 다 퍼내갖고 돌아가면서 연봉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토지 소유자 인하 요구와 대토지 소유자는 주로 누굴까요? 여기에서는 양반 지주겠죠. 힘 있는 사람들. 그 인하 요구를 또안 들어줄 수도 없잖아 또. 그다음에 손흥민 몰락을 위해서 전세 부담을 줬었던 거.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산수미, 대동미 등 세액이 정액세로서 토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세의 부담을 최소화시 할수 없었다. 그래서 영정포 실시한 배경, 이걸 쓰시면 돼요. 영정포 언제 실시했죠? 인조 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답은 안 나왔지만,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외란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황폐가 이제 돼가지고, 토지가 하향평준화 됐어. 예. 그래서 최하 등급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것들 돼가지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고, 옛날에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자, 기획의 제도 명칭과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자, 옛날 제도는 조정에서 경찰관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제시를 살펴 조사해서 마감하고 개문하거나, 이렇게는, 이게 뭐냐면, 경찰관은 뭐냐면, 이제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란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업무를 받고, 왕명을 받고, 파견한 관리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요때 토지조사를 이제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경찰관을 파견하고 나서 제신을 살펴본다. 제신이 뭐죠, 제신이?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내려가서 그 지역에 흉년이라든지 태풍이나 자연재해 여러 가지 때문에 뭐냐면, 생산하지 못한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고 나서 이 보고를 받고 정부가 전세, 그 지역의 전세를 깎아줘. 근데 문제는 경찰관들이 내가지고 좋게 좋게 얘기하고 이제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상당수 뇌물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거짓 보고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경찰관을 이제 파견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전에 데이터를 했죠. 예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결정을 해. 그래서 예전에 데이터와 지금 중앙에서 이제 뭐 이렇게 판단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해가지고 지방에 내려보내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재충을 정해서 지방관이 알아서 판단해서 깎아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내용들 보면, 요구와 관련된 것은 경찰관 답변제. 예, 이렇게 보면 되고, 문제점은 경찰관이 이제 출소 전에 파견되어 했으나 일반적 출소 후에 파견됐기 때문에 답변이 형식적이고, 그 실익이 없었고, 재해를 입은 지역에서 경찰관한테 접대비용 같은 있죠? 이런 것들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증가했다. 이런 폐해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뭘 실시했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있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갖고, 뭐냐면 예전 데이터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총액으로 결정해서 지방에 내려보는 비총재를 실시했다. 전세의 총액제죠. 그래서 비총재와 관련된 내용은 연분 3옥 있죠? 요구와 연결시켜가지고, 뭐냐면,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급제 형편을 기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매년 가을 그의 풍년 이전에 어느 해 풍년 비슷하고 보고, 예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 그 비교한 전세 수치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도의 실교수와 재교수를 정한 다음에 이걸 연분 4분으로 해가지고 반포했다. 한 해에 정할 뭐냐면 실결과 재결에 대한 기록이 연분 4분이야. 예.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 신분세 5번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09년 기출 문제 신분세 이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국부세 없어, 이거는요. 비총재가. 그래갖고 한길이 좀잘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정판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 신분세는 더 자세히 있으니까. 한길도 봐야 되지만, 이 신분세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이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분세를 보고, 아, 좀 책이 잘돼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분세 비판자였는데, 요즘에 분세 마니아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료도 잘돼 있고, 예. 예전에 잘못된 것도 많이 수정돼 있고, 또 뭐냐면 또, 내용도 많이 보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포셈에서 많이 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사 그 부분에서 이제 근세 요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예전에 교과서 수준 했는데 신포셈에서 냈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근데 뭐 역사에서 어렵다는 거는 체감상 이유인지 실제로 많이 보면 쉬워져 또. 예.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역사 뭐가 모의고사 풀면서 내가 못 썼으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냥 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됐다. 내가 몰랐던 거 암기해가지고 쓰면 되겠다.
그 시험이 나와갖고 모의고사에서 못본 상관없지. 실제 시험에서 잘 봐야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뭘 준비하기 위한 건 실탄을 준비한다. 실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총을 많이 쌀수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을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모든 거 있으면 외우세요. 이때는 지금 이해하면 안 돼. 절대 이해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달달 외워. 그리고 외우고 나서 끝난 다음에 까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 이거 합격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까먹은 건 나중에 얘기고요. 그냥 암기해 두세요. 모든 거 있으면. 예. 여러분들 암기력 뛰어나잖아요. 뭐 그래서 아니 젊었을 때 빨리 많이 외워둬야지 나중에 이제 고생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그 사료를 있는 아시아사에서 냈어요. 예. 그래갖고 요것도 문제가 좀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왜이 문제를 냈냐면 동아시아사의 그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중국의 민족의 개념. 원래 중국의 애들은 자기 민족을 뭐만 생각해? 한족만 생각했어. 이게 이제 어디에 반영되냐? 이거 소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소문에 그 뭐냐면, 구산민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산민주의 내용을 보면, 민족의 개념은 어디에서만 한정됐죠? 한족. 그래서 오랑캐 물리치자. 그래서 만주족 몰아내자. 근데 이제 그때 누가 이제 비난을 했냐면, 비난보다는 비판을 했냐면, 그 앞에 있는 양계초 있죠? 이 양계초가 비판을 한 거야. 멍청한 것들아, 한족들만 이렇게 한정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손해본다는 거야. 왜? 그 만주족, 몽골족, 그 다음에 해족, 그 수많은 영토들 있죠? 그게 그 중국 영역의 거의 60% 차지해. 그리고 그 땅들이 되게 노른자 땅이야. 석유도 나오고, 온갖 자원도 나오고, 전략적 가치 있는데, 한족만 이렇게 국한하면 고작 40%만 나중에 자기가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소문도 그안 받아들였어. 처음에 안 받아들였어. 근데 신해혁명 끝난 다음에 이제 딱 뭐냐면 중화민국 건립하니까 이제 보니까 양계추 의견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민족의 개념을 확대시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마찬가지로 어떻게 얘기해요? 통일적 다민족론을 주장해. 중국 애들 맨날 주장해. 그래서 중국의 민족이라는 개념은 한족뿐만 아니라 뭐냐면 56개 소수민족을 다 포괄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 민족은 뭐냐면 해족도 있고 망주족도 있고 몽골족도 다 자기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 역사 또한 누구 민족일 거야? 중국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변을 해가지고 뭐 동국공정이니 뭐 이런 식의 하고 징기스칸 역사 우리 역사다 뭐 이렇게 우기잖아요. 예, 고구려 역사도 우리 역사나.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민족주의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소민족주의는 한족민족주의인데 이 대민족주의는 중국의 본토와 변부의 여러 민족들을 포함한 그 여러 민족들을 이제 대응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대해서 이제 나는 그 민족주의 인식이 어떻게 반영했냐, 예, 동맹에.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저자가 당시에 그 디귿에 잠깐만요. 네, 디귿의 내용 중에 기역에 입각해서 내용을 쓰시오. 자, 여기는 중국 동맹이죠. 그러면 네 가지 강령은 뭐냐? 16자 강령 아시죠? 그래서 16자 강령에 뭐가 들어가 있어?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중에 민족주의는 구제담론, 회복중화. 오랑캐를 물리치고 중화를 회복하자. 거기에 소민족주의죠. 그래서 오랑캐를 몰아내서 중화를 회복하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날 저자가 당시에 니은을 강조했던 게 뭐냐? 그러면 그 양계초는 이제 신해혁명 이전부터 대민족주의를 되게 강조했어요. 왜 강조했냐면 그들은 청의 존재 자체를 전제로 개혁을 주장하면서 만주족을 국민의 일부로 간주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대부분 한족이지만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변경지역이 청의 영토를 절반을 차지할 만큼 이들을 중국에 포함시켜야지 뭐냐? 중국의 뭐냐면 영토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양계철 보면 나도 보면 이게 몇번 봤지만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해요. 사상가도 똑똑하고 현실주의자고 상당히 이 사람이 또 뭐냐면 사회학도 받아들이고 좀 있는데 되게 현명한 사람 같아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양계추의 위협만 받아들였으면 중국이 지금 더 20, 30년 동안, 20, 30년 더 발전됐었고, 되게 합리적인 나라로 변했을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극단적인 애들 있지. 국민당, 공산당. 그 애들이 막 정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중국 애들 개판 아니에요. 좀 약간. 자, 그 다음에, 대민족주의의 영향을 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나중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중국이 내세우는 다민족 통일국가론. 이게 뭐냐, 얘는 중화민족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개념을 창출했다. 그래서 제민족이 통합한 개념으로서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창출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족이 아니에요. 중화란 건데,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제시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신의혁명 후에 발표한 삼민주의, 니은을 수용했죠. 그래갖고 이제, 신의혁명의 삼민주의는 내용이 뭐냐, 이제는 다섯 개 민족을 통한 민족 국가를 하자, 오족 통합.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계속 그걸 내세우죠. 그래서 청나라 상당히 이상적 국가로 보는 게 뭐냐면, 청나라가 중국의 영역을 다 만들어줬거든. 만약에 명나라 그대로 갔으면 중국의 영역은 뭐냐, 거의 40%밖에 안 됐어. 40, 50%. 그러니까 청나라 200년 지배가 오히려 지금의 중국한테는 행복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뭐 200년 동안 지배받고 큰 용서를 얻은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어디에 있냐면, 동아시아 교과서나 사료를 읽는 중국사, 아시아사 있죠? 거기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봐두시고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에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농민 반란, 중세 시대의 농민 반란과 독일의 장원제도 있죠? 네, 구추에도 샤프트. 네, 요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제가 왜 치냐면 이게 무선이기 때문에 한번 쳐줘야 돼요. 그래서 쳐주는데, 예. 불만 있어서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 거기 16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중세시대 때 농민전쟁, 예전에 와트텔레는 나왔죠.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자, 배경음은 영주의 이제 봉건적 반동. 그래서, 패스트 이후에 이제 경제적 지위가 약한 영주 가운데 부역과 공납을 강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일부 보였고요. 패스트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됐죠. 그러니까 농민의 지위가 상승됐고, 그래서 이제 신분해방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자크제 난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자크제 원인,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백년 전쟁의 흑사병, 봉건귀족들의 압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와터타일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흑사병은 인구가 격감되니까 임금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지주들은 흑사병 이전으로 이렇게 하는 급나팔 취소하고 부역노동을 다시 돌아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노동자 조례. 그래서 이게 법이 하나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14세기 중후에서 중반기까지 몇 번에 거쳐서 만들었어요. 어떤 책에서는 노동자 조례라고 돼 있고, 노동조례가 돼 있고, 어떤은 노동법이라고 돼 있고, 어떤은 노동자 규정이라고 돼 있고, 어떤 거는 노동 측량이라고 돼 있고, 이게 뭐가 맞냐? 주체가 달라서 그래. 얘는 위에가 이제 공포했으면 노동법이 되는 거고, 조례가 되는 거고, 저기 왕이 내리면 이제 그 뭐냐면 측량 형태로 공포하는 노동 측량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누가 공포하든 명칭이랑은 똑같아요. 뭐냐면 임금을 뭐죠? 동결한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노동자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백년전쟁 정비를 부과했는데 인두스를 앞당겨 이제 징수했죠. 이거 우리 시험 인납이죠, 인납.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계 과정을 보면 거기 이제 존버린이 선동을 해갖고 했죠. 그때 유명한 말이 했죠.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뱃삼을 잘 때, 누가 귀족이고 누가 평민이냐. 왕우장생 씨가 어딨겠냐는 똑같은 비슷한 맥락에 이제 얘기를 했고, 이 존보든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하급 성직자예요. 그게, 그 출신이 뭐냐면, 위클프 계통의 롤란드 출신이야, 롤란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원시 기독교 사상을 이제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교회 운동과 반봉건 운동이 결합돼갖고, 일어났지만, 이때 이제 귀족들이 이제 스미드필드를 불려가지고, 스미드필드에서 이제 뭐냐면 와터텔을 불려서 살해해버리죠. 그래서 민병대를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해버려.
그리고 이제 지방 영주도 군대 동원해 지방 발 진압했고, 예. 그래서 결국에 자크레나이나 와트타이나이나 다 진압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귀족들이 진압을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런 반란을 이제 뭐냐, 얘네의 욕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 이런 반란이 계속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봉건적 반동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농노제가 이제 장원제가 해체돼 나가기 시작해. 근데 이거는 엘베강 이서 서유럽 지역과 관련된 거야. 근데 엘베강 이동 지역, 그러니까 서유럽에서는 좀 후진 지역 있죠. 거기에서는 뭐냐면 오히려 봉건제가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게 독일에서 이제 이런 러시아 나라 독일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런 그 봉건제도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잠깐 그 밑에 보면 그 구추해르샤프트, 예. 그리고 영주 장원제, 또 재판 농노제 이렇게 하죠. 그냥 아마 그거 답 쓰라고 하면 구추해르샤프트는 쓰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쓰다가 외국 발음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 농노제 뭐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 명칭을. 그래서 재판 농노제는 이제 그 개념을 보면 고종적 자본제, 그 유럽의 이제 그 서유럽의 고종적 자본제는 자급자족 목적으로 했지만 재판 농노제는 시장을 상품 목표, 판매를 해갖고 했다. 그 곡물 생산을 통한 대농장 경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노제가 오히려 강화됐다.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독일 지역은 아직까지 그렇게 농노제가 강하지 못했어.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오히려 이제 그 농노제 붕괴될 때 서유럽에서는 독일에서는 농노제가 강화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독일은 인구가 많지만 그때 당시에 독일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노동 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풀어줘도 어차피 그 뭐냐면 노동시장에서 쌍까보 부릴 수 있어.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인구가 뭐냐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네는 땅은 넓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노동시장에서 임금, 그 노동자를 보면 단가가 너무 높은 거야. 노동 단가가.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귀족들이 묶어둬가지고 얘들을, 농노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게더 경제적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들이 또 저항이 적었던 게 뭐냐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농촌 공동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 유대감이 깊어. 그래서 반란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어중이 떠중이 해서 마을이 많이 형성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반란이 별로 없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통제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대하고 사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대는 뭐죠? 서유럽, 사대는 동유럽. 쉽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분열이 그냥 막 일어나니까 다 통제가 되게 좋은 거야. 예. 자, 그러면 재판 농노제 배경을 보면 토지가 넓은 데 반해서 노동력이 시소했고 노동비용이 높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독일 지역은 이제 그 북부 독일 지역하고는 도시 발달이 미성숙했다. 그래서 그 서유럽 같은 농촌에서 도망가면, 도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 그리고 농민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이런 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일단은, 가에 들어갈 것을 이제 보면, 그 가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봉건적 반동.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니은의 배경이 되었던 기획의 농민 반란, 그래서 노동자 조례, 노동자 규정 뭐 등등 인두세. 이게 1381년에 이런 반란이 뭘까요? 와터테일란이죠. 그 와터테일란의 반란의 배경도 에워 두세야. 예전에 객관식 기초에 나왔던 거거든요. 13년도에 나왔으니까 나올 때 됐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장원의 명칭. 자, 구추해르샤프터. 예. 제 발음이 좀 엉망인데, 재판 농노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 형상비가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 서양사 강의에 있더라고요, 그 내용. 가끔씩 서양사 강의에도 나올 때가 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원래 이제 서양사 강의, 서양사 개론, 서양사 강좌, 그 다음에 서양사 총론, 그네 가지 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론서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네 가지를 뭐냐면 다 읽고 공부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연결이 돼. 그래서 서양사 개론만 읽어보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 막 이게 뭐야? 근데 그 책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메꿔져. 보관이 돼. 삽입이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제일 이상적인 형태인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서양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양사, 중국사도 공부하고, 뭐 교육학도 공부하고, 한국사도 공부하는데, 그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의 방법이 뭐냐면, 최상의 방법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뭐냐면, 효율적인 방법이 서계예요. 그러니까, 그 서계만 달달 외우면, 100%는 아니어도, 10문제 중에 7문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계 중심 보세요, 서계 중심으로.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광조의 정책 부분이죠. 그래서, 이 조광조의 이제 정책 부분도, 그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한두번 정도 나왔는데. 자, 조광조의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19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조광조의 개혁은 사림 등용 배경에서 이제 훈구세력의 견제와 유교 도덕 정치 회복을 통해 정치지서 기강이 확립됐고, 정치적 지향을 보면 이제 주로 그 조광조 일당들이 어디에 진출했죠? 3사. 그래서 언간직을 했죠. 그래서 훈구 대신을 비판하고 왕도 정치를 내세우고요. 천인군주론, 도학 정치를 내세웠죠. 그래서 그 개혁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경영의 강화, 언론의 활성화, 박나패당 지지, 지적. 그 다음에 한약보고, 소국수 폐지, 이런 등등. 내수사 장립 폐지.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몰락은 위윤석제 문제도 해가지고 훈신의 대대적 반격을 받고 기묘사가 발생을 했고, 포면적인 이유도 기억을 해주셔야죠. 포면적인 이유는 뭐야? 붕당을 형성했다. 예전에 한번 예문 나왔죠? 그래서 붕당의 인식변천 과정에서 이제 선조 때 기점을 하고, 선조 때는 긍정적으로 바뀌죠. 선조 때 누가 장악했어요? 사림들이 정치를 장악했잖아. 예. 그런데 그전에는 훈구파들이 장악할 때는 아직까지 한당 유학적인 인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당, 신하들이 모아가지고, 뭐, 공치주의 내세워가지고, 성략주 이상 구현하는 것 그걸 안 좋아했어. 그래갖고, 분당을 결성해서 왕권을 위협한다. 뭐, 이래갖고, 이제 제거당한 거죠. 예. 그래갖고, 여기 좀 눈여보면, 이 조광조가 뭐냐면, 좀 이상적인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이. 좀 현실감각이 없고. 그래서, 있는데, 이 조광조가 그 일당은 좀 깨끗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 반대파도 그걸 인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잡아들 때 어떤 식으로 처형시키냐면, 얘 뇌물 먹었다. 지뭐 흑심 채였다.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하는데,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조광조 뇌물 먹은 것도 없고, 진짜 자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하면 뭔가 그 죽여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갖다 붙이는 이거야. 그래서 붕당을 결성했다. 이런 것도 이제 있어요. 자, 뭐 하여튼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조광조가 왜 중종이 왜 조광조를 등용했냐? 일단 사림을 등용해서 도학을 숭상하면서 유교 정치를 회복하려고 했고, 왜냐 그 앞에 누가 있었죠? 연산군이 깽판쳤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중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종이 반정해서 왕이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선 역사상 인조 있죠? 인조도 반정을 해갖고 왕이 됐죠? 근데 인조하고 중종은 좀 달라. 인조는 자기가 원해가지고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해갖고, 주도해가지고 했던 거고, 그때 자기 세력을 만들어놓고 한 거고, 중종 같은 경우에는, 중종이 누구예요? 그 진성대군이라고 아시죠? 원래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 영산군의 그 이복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산군 형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중종 반정 세력들에게 떠밀려가지고 왕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왕비조차도 뭐냐면 폐지시키잖아요. 당경왕이라고 있죠. 장경왕이니까 이제 왕이 되고 그러잖아요. 자, 하여튼 공신들이 너무 끝발이 세니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누구가 필요한 거야?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조광조 같은 젊은 살인들을 등용했던 거야. 근데 너 애들이 자기는 처음엔 말잘될것 같은데 보니까 자기한테 뭐 사태질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날만 꼰대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증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 공신들 또 세력을 동원해갖고 견제하고, 그러면서 기묘사를 익히고, 그러고 나니까 공신들이 너무 커. 그러니까 또 누굴 끌어들여? 외척을 끌어들여. 그 외척을 또 통해서 견제하고, 또 커지면 또 외척을 또 등용해. 그 외척 정치가 이제 중종 때부터 등장하게 된 거야.
왜냐면 중종, 명종 때 이런 식으로 권력을 뭐냐면 견제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잔재들이 명종 때까지 계속 가고 그리고 이것들 안전히 청산하지 못하니까 척신정치가 나중에 이제 선조 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또 청산하는 과정에서 서인, 뭐 동인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해 들어갈 관청은 여기 도교와 관련된 내용 있죠? 거기 도교. 생각할 필요 없죠? 해석할 필요 없어. 이건 뭐예요? 소극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문사료 나오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중중실록, 이게 되게 어려운 사료예요. 그래서 한문 전공하신 분도 한자 그 오편 찾아놓고 해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해석해?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단서를 일단 찾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단서 잡히면 그냥 쓰시면 돼. 예. 그래서 최근에 출제 교수들도 한문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예. 외주화시키잖아. 아웃소싱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도 한문 모르고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문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단서를 달아서 자기 배경지식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평상시에 한문과 관련된 한글 사료를 많이 익혀주세요.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 한문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공부해봤자 안 돼. 그러니까 한문은 한자 수준만 배우면 돼. 상급 정도 공부를 해두시고 뭘 봐야 되나? 거기 이제 그 한자 원서를 보는 게 아니라 푸셈에 있는 사료들을 열심히 봐두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거 최근에는 예전에 두 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 나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자 비중이 좀 한문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일단 뭐 소격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대생이 이제 뭐냐면 조광조 일대가 조광조 일파들이 이제 그 황촌 지배 학대 내역은 그 한약을 실시해서 소학을 보급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제거 명분 반대파도 이들을 뭐냐면 뭐 뇌물죄로 이게 너무 하기는 너무 깨끗하니까 그냥 생각하다 하니까 분당을 결성해서 정치적 다른 인물을 배척했다. 후진을 이끌어 지나치게 경로 언사를 장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명분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좀 먹혀들지 않는 명분들이야. 쉽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물론 좀 약간 이상적이긴 했지만 가격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받고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의 선언 내용이에요. 예. 지금까지 기출문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다음 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자주 좀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냈는데, 자, 아까 이제, 보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21페이지 펴보세요. 일단은 순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죠. 먼저 대서양이, 그래서, 대선 현장을 선언하고, 카이로에 대한 우리나라 관련돼 있죠? 일본의 처리 문제. 테헤란에 대한 이제, 그 당시 소련은, 만, 그 당시 뭐냐, 독일하고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제2전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만 너무 손해본다. 그래갖고 서부전선 형성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상륙작전이 일어난 거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 알타에 대한 같은 경우에는, 전후 이제 뭐냐면, 처리 협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있고 이때 이제 서로 간에 미국과 그 소련 간에 뭐야 세력권 양분했죠. 그래서 이제 전후 국제 질서를 이제 얄타 체제가 형성됐다. 그다음에 이제 포츠담회의가 있는데 포츠담회의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이제 포츠담 협정하고 포츠담 선언. 그래서 포츠담 협정은 미국의 트루먼 그전에 이제 누구였어요? 루즈벨트였죠. 근데 루즈벨트가 죽었어요. 그 부통령인 트루먼이 이제 대통령이 됐고, 영국의 엔트리, 원래 수상이 누구였죠? 처칠이었죠? 근데 처칠 원래 처음 참가했다가 도중에 내각을 바뀌었어. 그래갖고 노동당 내각, 그 엔트리가 이제 참여했고, 그다음 소련 스탈린. 요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독일하고 관련된 거야. 독일이 그때 항복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전후 처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아직까지 일본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 포츠담 선언이야. 무조건 항복해라. 미국의 트루먼, 영국의 엔트리. 요거는 이제 소련이 아니라 중국의 장제스죠. 왜냐면 소련은 아직까지는 그
일본하고 뭐냐면 외교 관계를 있었어. 왜냐면 일본하고 소련 간에 뭐야? 불가침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다가 8월 9일 날 갱신하지 않고 곧바로 깨버리고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소련은 나중에 들어온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는 소련이 아니라 주체가 이제 장제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거. 가, 나, 다, 라.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면 먼저 들어갈 다가 뭐냐면 대서양현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서양현장 내용은 서양사 총론에 있어요. 그 사료가. 그 다음에 가는 우리나라와 관련되니까 금방 알겠죠? 카이로 선언.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나는 알타 회담이죠. 그래서 독일을 어떻게 나눠가는 그런 것들 논의했던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 그리고 포츠담 선언.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의 사료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다 당시에 유럽의 군사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한 법의 내용을 말해보시오. 이게 이제 있는데, 다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와 관련된 거라고 했죠? 대서양현장이죠. 그래서 다 당시 미국이 이제 유럽의 군사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한 법의 내용이 뭐냐? 요때는 이제 어떤 시대였냐면 아직 미국이 독일의 선전포고 이전의 시기야. 원래는 1차 세계대전 몇 년에 났죠? 1939년에 났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몇 년에 났어요? 1941년에 났죠. 12월 며칠에. 미국은 그 전까지는 중립국이었어요. 중립국.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이제 독일과 뭐냐면 이탈리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거고.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중립국이었어. 처음에는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잘 됐다. 이기에 무기나 팔아먹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히틀러가 프랑스 점령하고 이제 영국을 이제 공격했잖아요. 예. 그 바다 사자 작전 해가지고 막 비행기 동원해가 갤링이 막 영국 폭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 그 당시에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는 어디 갖다 버린 거야? 덩케르크에. 인력만 둔 거야. 그래서 소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매달리면서 좀 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 그러면 무기 돈 주면, 보내줄게. 그래서 이제 영국이 돈 주고 샀는데 문제는 영국이 그냥 돈다 떠진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거야, 루즈벨트가.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그 얘기하다가 이제, 그럼 너희들에게 직접 참여는 못 해주고, 일단은 무기대여법이라는 걸 법을 통과시켜. 그래서 그 무기대여법 뭐냐면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 그리고 미국의 아프는 적대적인 나라 싸우는 나라에게 행정명령으로서 뭐냐면 무기를 나중에 그냥 준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빌려주고 대여해 주겠다는 거야. 나중에 갚아야 돼. 그래갖고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이 영국한테 뭐 전차, 장갑차, 비행기, 그 다음에 여러 물자들, 군수 물자 많이 빌려준 거죠. 차관 형태로.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되냐면 영국한테 갚아라. 그러니까 영국이 좀 봐주면 안 되냐? 안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무기대여법이란 말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빌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여튼 그 무기대여법의 내용은 뭐냐면 그 영국을 위시한 축축국과 싸우는 모든 국가와 세력의 단순히 군수뿐만 아니라 16국까지 다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들에게 이제 부족한 전쟁 물자를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준다? 위에가 행정부에게 준 거예요. 행정명령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이때 미국의 경기가 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경기가 그 잘못하는 게 뭐냐면 뉴딜리 정책 때문에 그게 다시 대공황을 저 극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뉴딜리 정책 이후부터 계속 미국 그 경기를 극복하지 못했어.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요 무기대여법 이후부터 미국이 군사 공장을 돌리면서 막 탱크 장갑차 막 찍어내니까 노동자도 고용하고 뭐냐면 경기가 이제 치솟아 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나의 다음에 이제 결정된 폴란드 소련의 국경 문제 합의 내용과 동아시아 군사작전에 대한 비밀 합의를 각각 쓰시오. 자, 폴란드 소련은 이제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기 전에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죠. 근데 불가침 조약 자체는 공식적인 조약이에요. 그래서 여론에 다 알려졌고,
그때 맺어질 때 비밀 조약도 같이 맺어졌어요. 만약에 독일이 폴란드를 칠 경우에는 소련도 같이 친다. 그 땅을 나눠 먹자. 바르샤바 기준으로 해갖고 동쪽 지역은 누구 땅으로? 독일 땅으로. 그 다음에 서쪽 지역은 소련 땅으로, 아니, 이제 독일 땅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전쟁이 이제 끝났으면 당연히 소련이 입장에 올 때는 그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폴란드에. 안 돌려주는 거야. 자기 땅을 편입시키고, 그 폴란드 땅을. 대신에, 자기가 뺏은 그 폴란드 땅 대신에 누구 땅을 떼어다 줬냐면, 그 독일 땅을 떼어다 준 거예요. 그 선이 어디냐면, 오데드 나이세스 강이에요. 그게 그때, 그 하면서 그때 독일 그 사람들 천만 명, 이천만 명이 살았는데, 이들 강제는 못 안했어요. 그래놓고 그 땅을 폴란드에 편입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결정한 것이 어디냐면 요 알타회담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나중에. 그래갖고 이제 서독 정부가 폴란드에게 이땅 돌려달라. 서독이 폴란드가 돌려주나? 러시아한테 땅 떼주고 자기가 받은 땅인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누구예요? 그 동방 정책을 추구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는데. 브렌트. 예,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정해버렸죠. 그냥 알았어. 어차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너 줄게 하면서 그냥 인정해준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동아시아 군사작전의 비밀 합의는 뭐냐? 자, 소련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요. 그 대가로 너일전쟁 때 일본에 양도했던 영토와 화장지를 회복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사할린이나 뭐 그런 지역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있고 만주의 영향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는 아직까지는 뭐냐면 그 비밀 조약이었어요. 왜 비밀 조약일까? 그 당시 소련과 일본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적대 관계가 아니었고 서로 간에 외교 관계 맺고 있었죠. 나중에 깨진 거고 그거는. 그래서 비밀 조약 형태로 맺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서총에 있어요. 서총. 그래서 저는 지금 서총을 중심으로 해서 요 문제를 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보충자료 안 나가고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자, 7번 문제를 보면 자료 A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 물산 장려 운동. 그다음에 자조 B는 밀립대학 살림 운동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두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자 이거 실력 양성 운동 계열 운동이죠. 두개 다. 자 자조 A에서 비판받고 있는 운동이 시행된 경제적 배경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자조 A의 이제 운동 배경은 물산 장려 운동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인 기업가들이 자본과 경영 능력의 우위에 있는 일본 기업과 신경 경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에게 이제 조선인 중심의 산업 정책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일제가 일본과 조선 사이의 무역에서 면지국과 주류를 제외하고 모든 상품의 관세를 면제했어요. 그러니까 1923년인가 그 예전까지 관세를 부과했다가 면제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동안 산업을 크게 익힌 일본이 한반도에 상품 수출과 자본 투자를 하게 돼.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A 운동. 요게 A 운동은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죠. 두 가지 방향을 쓰시오.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생산 증식론과 토산품 장려론. 이거 쓰시면 되고. 자, 이 운동이 실패한 배경을 기획 측면에서 써라. 그래서 우리의 생산 기관을 발달하게 하여 상업에 부응시키며 생산의 경제적 동력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A는 아까 전에 예전에 나온 거 사회주의자들이 물산 장려 운동을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그 물산장려운동에서 무슨 생산기간은 이제 공장을 늘리고 그 산업 부흥시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안 됐죠. 왜냐면 그 이런 운동을 통해 수요가 늘어났어. 근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만 상승시켰죠. 그래서 결국엔 누구의 이익만 챙긴 거야? 자본가들의 이익만 챙겼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했던 거고. 자, 자료 B 운동을 추진한 단체의 명칭을 쓰시오. 요거 뭐 쉽지만 정확히 에워드 주셔야 되겠죠.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 운동을 탄압하고 일제가 그때 이제 취해진 조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경성 제국대학을 설립하죠. 예, 그래서 서울대학교 있죠, 서울대학교. 그래서 지금 마르니에 공원이 이제 원래 그 경성 제국대학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기사 뭐라고요? 대한민국 하잖아. 그 명칭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과학적 설명 방식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기억 설명 방식 1은 뭐죠? 영역적 법칙적 설명. 그 설명 방식 2는, 기납적 항력적 설명. 그 다음에 설명 방식 3은 그 중간중간에 법칙이 생략돼 있으니까, 이건 발생적 설명.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 기억부터 풀게요. 영역적 법칙적 설명 쓰시면 되고, 그 설명 방식의 역사학에 도입될 경우에 유용점과 문제점. 요거, 그다음 그 남색지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 유용한 점은 사회과학적 법칙이나 자연현상에 관한 법칙을 이용하여 역사적 사건을 사실 제시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역사적 사고력의 한 면인 과학적 사고력의 신장에 큰 도움이 될수 있고, 탐구학습에 유용하다. 예. 문제점은 역사가들이 제시하는 실제 역사적 설명 가운데 포괄법칙을 찾아보기 힘들고, 역사적 설명에서 초기 사건과 영역 법칙, 일반 법칙부터 사건의 결과 직접 연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역사가들은 그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수한 거에 관심이 있죠. 개별적인 사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관련된 문제를 내봤고요. 근데 제 개인적 생각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나올 만한 게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기납적 항력적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그 기억의 설명보다 니은의 설명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들 그두 가지 쓰고, 이게 예전에 저 처음 찾아 그 다운받아 보신 분들이 니은하고 이게 기억하고 바뀌어 그 잘못 썼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수정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의 설명 방식보다도 영역법칙적 설명보다 기납적 항력 설명 이용 가능성이 높은 거 역사 수업에서. 그래서 인간의 역사적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 역사학에서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에서 내세우는 확실한 일반 법칙을 적용하기 쉽지 않고, 역사에서 사용된 언어나 법칙은 느슨하고 개방적이고 다수의 이해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적용 문제인데, 기억의 예문을 니은의 설명 형식으로 바꾸는 거. 뭐만 바꾸면 되죠? 2번과 3번만 바꾸면 돼. 어떤 식으로? 가연성 있는 문장으로 바뀌면 돼요. 그래서 발생한다를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를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그럼 매우 그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또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도 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풀어보면, 자, 역사 설명에서 니은의 설명 방식 도입 때 문제점을 쓰시오. 요거 쓰면 돼요. 그 역사학에서 어떤 사건이 학렬을 정확한 표현이 없어. 통계적으로. 이게 수학처럼 0.95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1.25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역사책에 보면 10중 8구란 말 자주 써. 19분. 그 100만, 1000만이 다 거짓말이야. 10중 8구라는 말은 그만큼 많다는 의미지 10중에 8, 9.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나?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사적 표현은 뭐냐면 역사에서 뭐냐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적용하기 힘들다. 그 역사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확률, 정확한 통계적 확률로 표현해서 제시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설명 방식, 기억 설명 방식과 다른 점을 한줄 쓰고, 그러니까 발생적 설명 방식이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다른 점은, 발생적 설명은 최초부터 해서 최종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법칙을 이용한 게 아니라 단계가 바뀔 때마다 추가로 집어넣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영역적 법칙은 뭐죠? 한 가지만 집어넣죠. 이게 차이가 있어. 예, 요거 쓰시면 되고, 활용은 하나의 사건과 다른 사건의 인과적 관계를 맺으며 계속 연결되어 큰 역사적 흐름을 형성할 때 형성하는 프랑스 혁명이나 전쟁을 설명할 때 있다. 뭐 프랑스 혁명?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발생적 설명이 딱 맞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디귿의 설명 방식이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촉진시킨 이유, 문제점, 요런 것도 이제 그 답안에 제시해놨으니까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잠깐만 이게 오타가 있네. 여기 역사의식 촉진 이유에 갖고 있는데, 그 밑에 학생들에게 인과관계야. 인고관계가 아니라, 예, 인과관계. 예, 고쳐주시고요. 문제점은 설명의 각 단계와 적절한 법칙을 제시하기 어렵다. 대개
법칙이 거의 많이 빠졌죠. 암시적으로. 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는 과학적 설명 방식이 있는데, 뭐 하나가 빠졌어. 설명 스케치가 있어. 그래서 설명 스케치가 남자 책에서는 과학적 설명 방식 이렇게 돼 있는데, 어미니 말하면 이제 설명 스케치는 과학적 설명 방식은 좀 빠져 있는 거야. 이게 자유론자의 그 의견을 많이 들어갔고, 세 가지가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 기납적 합리적 설명, 발생적 설명이거든요. 근데 남색 책은 거기에 그렇게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알아둬야지 우리가 힘이 있어요, 그냥.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색 책 적혀 있는 게 팩트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제가 뭐 스포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낼게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다음에 낼 테니까 별 중요성이 없으니까 이제 그 뭐냐면 보너스 문제 낼 거예요. 그냥 한번 보시고 푸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너스 문제 볼게요. 자, 이거 잠깐만요. 이게 아, 이거 찍히지 안 찍히니까 엉망이 됐네요. 네. 이게 이렇게고, 아, 이렇게 있구나. 자, 보너스 문제를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아, 1번 문제 어디에 붙어 있나, 얘가. 네, 3페이지. 네. 자, 다음 기획의 장원 형태의 명칭을 쓰고, 디귿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그 다음에, 니은이, 디귿과 니을에 원했던 경제적 이득을 한 줄에 쓰시오. 이렇게 끄는요. 자, 일단은 개발영주가 있는데, 개발영주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모슈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아,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개간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 국사라고 해가지고, 막 약탈하는 사람이 있어. 갈린데, 막 와서 그 개발영주 땅들을 막 뺏고 세금 부과하니까, 이들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결탁을 했죠. 예. 그러면서 자기 토지를 누구한테 처음 맡겼냐면 여기 디귿에 들어간 사람이 영가. 그리고 영가도 좀힘 있는 본가. 이런 식으로 맡겼어. 그 실제 경작권은 개발 영주가 갖고 있지만 소유권은 그 영가나 본가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다층적인 소유 관계야.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자원을 뭐라고 하냐면 기진계좌 자원이라고 해요. 기진지계 자원. 그건 자간지계 자원. 똑같은 말이야. 기진했다는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이득은 영가 본가의 건세를 이용해서 뭘 얻는 거죠? 조세 면제권. 네? 그 다음에 국세 토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된 장원을 뭐라고 하면 장원 공릉제라고 하죠? 장원 공릉제.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이제 보면, 2번을 보면요. 아, 2번 했죠? 3번. 자, 다음은 이제 기흑에 취한 왕, 어, 대당, 왕이 취한 대당정책 성격과 그 계기가 됐던 대외정책 그,을 한 가지 제시해보고, 이행과 같은 목적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료 해석 부분은 이제 그 뒤에 있어요. 한문 해석 부분에. 그래서 요때 이제 발해 왕에게 칙서를 내어 말하기를 청왕이 상각 고려 국왕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1번이 발해 보낸 외교 문서가 있는데, 거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고려 국왕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고구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밑에 발해 왕한테 보낸 국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어느 게 정답이에요? 발해라는 명칭은, 누가 불렸던 거냐면 중국 애들이 불렸던 거야. 그러니까, 발해인들은 스스로 발해인이라고 부른 걸 같진 않아. 자기는 고려라고 부른 것 같아. 고구려 계승 국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붙인 거고. 자, 이게 쭉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니은에 보면, 왕이 선구인 무왕인, 무왕이 뭐뭐 사신을 보내어 내조에 비로소 조공을 닦았다. 그래서 무왕 다음에 등장한 왕이니까, 누구였어요? 문왕이죠? 예. 그래서 문왕의 정책들을 이제 쓰면, 그 당내 친선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맺었고, 배경은 뭐냐면, 안산이나님의 위기에 몰린 당이, 발해 관계를 회복하기 요구하여 이를 수용했다.
이런 것들. 그 다음, 니은 같은 그 행한 목적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래갖고, 왕이 이제 그 무왕이 사신을 보내서 내주하여 비로소 종을 닦았다. 자, 여기에서 봐야 되는데, 종을 닦았다. 그러면 누가 누굴 종을 닦은 거야? 바대왕이 일본한테 조공을 했다는 소리죠? 사신을 보내서. 그럼 실제 조공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보통 일본이 다른 나라 사신들이 오면 친선관계 맺은 거,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사책은 조공해서 왔다, 이렇게. 일본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똑같아. 그런 식으로 기술을 했던 거죠. 이마다 이제 그 문왕 이후로 일본과 계속적인 교류와 뭐냐면 친선을 도모했다는 의미를 해석해야 돼.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거죠. 무왕 때는. 그 다음에 문왕 때는 당과 갈등을 해서 외교적 교류를 탈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여기는 구별을 해놨지만 그냥 두 가지 쓰시면 될것 같아. 신라를 견제하고 당나라 갈등을 인해서 외교적 교류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있고, 제가 바대사 관련된 문제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 안 내가지고, 연속에 걸쳐서 이제 바대사를 한세 문제 낼 거예요. 그래서 재능 기부 문제 보니까 괜찮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뺏겨가지고, 뺏기면 발제해가지고, 이제 낼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이 부채제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채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그 보충제를 적어놨는데 예전에 부채제도는 기정연합론이 문제 많이 나왔어. 근데 이게 안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이야? 지금 2018년이죠. 05년 이후부터 안 나온 것 같아, 계속. 그한 13년, 14년? 아마 그 냈던 교수님이 이제 그 물러났거나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안 내는 것 같은데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 부채제도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재능기부에서 관련된 문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획은 5부죠. 그 단위가 뭐냐면 독자의 자치권을 보는 동시에 중앙의 통제를 받는 하부 단위 의미고. 그 다음에 뭐 니은의 성격을 써라. 그래서 이게 책구려죠, 책구려. 네. 책구려는 뭐냐면 한사군이 그 당시 설치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사군이 설치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그 토착민을 통제했냐면 의책을 제공했다고 해요. 의책. 의금은 옷과 책은 뭐죠? 모자를 준 거야. 그거 왜 주냐? 이걸 주면 모자와 책이 그 옷이 없어갖고 준게 아니라 그걸 주잖아. 중국식 의자 그 옷과 그 뭐냐면 그 모자를 주면 이걸 쓰고 교육을 할수 있어요. 교육권을 준 거야. 그래서 이걸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교육을 할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예요. 근데 상황 같은 경우에 하삼도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좀 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제 응해줬어. 그게 잘 순종했는데 저쪽 북쪽에 있는 그 당시에 뭐 고구려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부조족들은 맥족들은 개겼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 나눠준 것들을 뭐냐 뺏어가지고 그 쌓아놨죠. 이게 이제 뭐냐 그 구려란 뜻이 성이거든요. 책이란 것은 모자죠. 그러니까 모자를 쌓아온 성이란 뜻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중국과의 그 뭐냐 교섭을 통제를 하고 단일화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통해서 유쾌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걸 교육을 통해서 뭐야 분열책을 취할 수 없잖아요.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고구려 쪽이 형토고 쪽이 이제 뭐냐 이사집 너무 맥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제일 물러난 지역이 그쪽 지역이야. 하삼도는 나중에 물러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앙정부나 제나부 집단의 대외교섭권을 장악해서 이론화했다. 그래서 제나부에 대한, 제나부는 이제 여러 나부죠. 예. 그거에 대한 그 뭐냐면 그 중앙통제를 가능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5번. 5번 문제는 외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획에 들어갈 지명 뭘 쓰시겠어요? 딱 보니까 최무선 땅 진포죠. 예, 진포. 근데 이 진포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되게 논쟁이 있더라고. 그래서 있는데 뭐 여기 뭐그저 군사 앞바다다 뭐 군사 그 저기 와서
말들이 많은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진포.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만든 학부 있죠? 이거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하통도감. 왜 이거 적어놨냐면, 예전에 기충에 나왔어, 이거. 오답으로. 그래서 암기해 두시고, 이때 일본의 정치상 어떤 시기였죠? 이 당시에 무로마치 막부가 들어서고, 왕실이 두 개로 나눠진 시대죠. 무슨 시대예요? 남북조 시대야. 그러니까 정치 혼란, 경제 궁핍, 이런 걸 통해 하니까, 큐슈나 스시마 일대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무장 상인들이 집단 형성해갖고 중국과 고려 침탈했는데, 그때 이제 그쪽 일쪽에 큐슈나, 그쪽에 뭐냐, 호족 세력들, 다이모 세력들이, 슈구다이모 세력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 그랬던 데야. 그래갖고, 여기 전기 외구와 관련된 거고요. 나중에 16세기 때는 무슨 외구죠? 후기 외구. 후기 외구는 어떤 데? 외구죠. 근데 이제 이때는 후기 외구는 일본보다는 중국 국내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뭐 밀무역 이렇게 단속하니까 중국인들이 왕직이라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훈도 시차고 뭐냐면 머리 깎고 이제 외구짓 했고 저 외국 용병까지 거느리고 좀 약간 배경이 달라 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6번을 이제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일본에 이제 있었던 석간 정치하고, 그다음 석간 정치 끝나고 나서, 무슨 정치가 있었죠? 원정이 있었죠. 그래서 석간 정치는 누가 했어요? 후지하라 국가. 예. 그러니까 이제 석간 정치의 주요 가문을 쓰다 가면, 후지하라 씨라고 쓰면 안 돼요. 후지하라 씨가 나중에 4개 가문이 있거든요? 그냥 국가 세력들. 예. 그래서 예전 후지하라 씨도 해야 나라 시 때부터 계속 건세를 떠쳤던 가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북가가 이제 뭐냐면 헤이안 시대 때 중기 때 장악을 했던 가문이죠. 이는 어떤 식으로 권력을 장악했을까요? 외척 관계를 형성돼서.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간 상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간 석정 또는 간백. 그 다음에 그 당시 석간 정치가 상암을 중심한 정치로 넘어간 게 뭐냐면, 후지하라 가문의 피가 섞이지 않는 고산조 천황이 즉위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경제 원정은 어떤 식으로 하냐. 원을 성립해서 지행국제가 확립했다. 지행국제 뭐냐면 국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면 청왕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청의 아버지였던 상왕이 갖고 있어. 그럼 국사를 임명하면 그 국사가 지금 자기가 또 임명받은 국사가 귀족이거든요. 안 가. 자기 파견을 해 또. 그러니까 국사를 임명해서 하면 또 국사 임명할 때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죠. 돈을 받고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또그 밑에는 자기 이제 뭐냐면 족속들에게 또는 일가 무리들에게 또 돈을 받고 하청을 줘. 얘는 이 지라는 의미가 대행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국사를 대행해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돈을 바쳤으니까 뭐야 본전 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약탈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국사의 약탈을 막기 위해, 지행국사의 약탈을 막기 위해서 또 뭐냐면 그 개발 영주들이 상하한테 갖다 바치는 거지.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죠. 그러면 그 당시 왜 원정이라는 해괴한 형태의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냐. 자기가 청왕하면 더 편하잖아. 근데 청왕은 공식적인 자이기 때문에 윤령체제 구속이 많아요. 네, 보는 눈이 있고 비판도 많고. 근데 상왕은 물려놨잖아. 그렇지만 법제적인 권력은 없어도 권위나 실질 권력은 있죠. 그러니까 법정 멍시는 권력이고 근데 책임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같은 형태의 어떤 그 정치 형태가 일어나죠. 권한이 있는데 책임은 없어. 제일 좋은 형태가 상왕이란 자리야. 법황이나 황제는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 자, 이는 권력 형태가 있고 이때 이제 무사들이 이제 지방의 사부사리 집단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무사 집단이 뭐냐면 간무애시예요. 예, 그 간무애시는 그 밑에 적어놨으니까 좀 보시고 편집이 그 주가 좀 잘못됐네요. 주 10번이 삐뚤어지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쪽에서 올리고 그 다음에 몇번 문제야? 7번 문제 볼게. 7번. 7번 문제 어디부터 여기 있네. 자, 7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코노에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코노의 간증명은 뭘까요? 호국경. 이 사람은 왕만큼 왕보다 더 권한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부했죠. 호국경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했어. 근데 실제로는
그 역대 잉글랜드 왕만큼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누가 비슷하면 지금 북한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북한의 김시왕조도 계속 세습이 되지만 자기는 왕이 아니죠. 공식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나살과 관련된 명칭 10조 이거 뭐예요? 항해조대. 그래서 네덜란드 중계무역을 타격을 주기 위해서 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의회를 통해서 통치한다고 했지만 실제 잘안 됐어. 왜냐면 뭐냐면 해산시켰어. 마음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군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풍기당속법을 실시해서 감독한다는 명목 아래 전국에 소장을 배치해서 실제 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독일 통일하고 관련된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독일 통일 조약이 있는데,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죠? 헬무트 총리죠. 그래서 기억을, 이게 잘못됐네. 잠깐만요. 맞네. 잠깐만. 예. 니은을 이끌었던, 독일 통일 조약을 이끌었던 사람이 헬무트 총리고요. 이게 잘못됐네. 답이.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네요. 예. 답안 내용이 좀 잘못됐어요. 그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총리야. 네. 헬무트 콜이고. 헬무트 콜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뭐가 유럽통합. 그래서 헬무트 콜이 했던 2대 과제가, 2대 업적이 있어. 유럽통합을 이끌었고, 그냥 독일 통일을 이끌었다.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기획의 내용을 서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서독과 서방의 외교적 노력을 쓰시오. 독일 민주공화국의 독일 연방공화국 편입을 한다. 독일 민주공화국은 뭘 얘기하죠? 동독. 그 다음에 독일 연방공화국은 서독이죠. 그래서 이 서독이 독일을 먹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 그 소련의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독일이 그 당시 좀 운이 좋았던 게 그때 총서기가 누구였어? 고르바초프였죠?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콜성상국부터 막대한 원조를 제공받고 통일 독일이 나토에 잔여할 것을 쌍방이 이룰 것이다. 은 서방 측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독일 통일을 승인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기반을 닦았던 70년대 3인당 총리 외교정책의 명칭과 관련 정책을 두 가지 쓰시오.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누구죠? 브렌트 총리죠. 브렌트 총리. 그래서 그 외교정책은 동방정책이야. 왜 동방정책이냐면, 주로 이 정책들, 외교정책, 누구와의 관계에 의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나, 그 당시 소련이나 동유럽. 그러니까 서독의 입장일 때는 동쪽이죠. 네. 그 독일, 그러니까 동독, 그 다음에 동유럽,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서독의 입장일 때 동쪽의 나라들과 관계에 의해서는 꽤나 도모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 정책 내용을 보면 소련이나 폴란드, 체코스로바키아와 각각 조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상호 무력 행사를 포기하는 대신에 서독의 현존 국경선을 인정했다. 이건 얄타 협정에서 그어졌던 오데른 아이세스강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 거고요. 베르린의 현상 유지 협정, 이거 독일과 서독의 상호 승인 등등. 그래갖고 하슈타인 원칙을 포기한 거죠.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제가 잠깐 이건 서기에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그뭐 밑에 보면 이제 브렌트 총리의 그어 뭐냐면 동독과 관계 개선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주 11번 있죠? 요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독일이, 서독이 독일을 동독을 먹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독일을 통일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 정책도 요건 것 같아. 일민족 이국가 체제를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왜냐면 독일을 포기한 거야. 통일을 계속 외치면 실제 통일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그냥 서로 친해지는 거지, 먼저. 친해지고 나서 20, 30년 뒤에 나중에 통일하자.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의 그 통일 정책 부분은 그제 생각에는 그 브렌트 총리의 어떤 모델을 따는 것 같아.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잖아. 이 부분이. 예. 그 어떤 부분은 그 하여튼 이런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아마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통일 정책 관련된 내용들 좀 보면 모르죠. 이건 출제자 마음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11차 모의고사를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제가 집에서 11차 모의고사를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